친절한 경제, 오늘은 경제부 박예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박 기자, 음료 마실 때 쓰는 종이빨대네요. 이 종이빨대가 이제는 꽤 익숙해졌는데 요즘 유통업계 분위기는 좀 달라졌다고요? 네, 한때 카페에서 종이빨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종이빨대에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바뀌고 있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 농심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음료 브랜드 카프리선의 종이빨대를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이 음료 브랜드 카프리선의 종이빨대를 도입한 건 지난해 2월인데요. 약 20개월 만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농심의 이 같은 결정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눅눅해지면 이게 빨대가 아예 안 꼽혀서 못 먹고 버린 적이 한 두세 번 돼가지고. 저도 이 빨대 써봤는데 너무 얇다 보니 음료 포장재를 제대로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인터넷엔 비슷한 불편 느낀 분들 많았는데요. 구부러진 종이 빨대 사진도 굉장히 많았고 포장재를 잘 뚫기 위한 비법도 공유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심에 접수되는 종이 빨대 불만 건수만 매달 1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농심도 빨대 절단면 각도를 조정하거나 강도 보완에도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종이 빨대는 얇을수록 금방 눅눅해지는데요. 이게 맛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카프리선 판매량이 지난해에만 10% 넘게 줄었습니다. 결국 농심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업체들 맘대로 이렇게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정부 방침 때문에 못 썼던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책들, 현재는 무기한 유예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초기에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혼란을 막고자 1년의 계도 기간도 줬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카페 프랜차이즈도 종이빨대를 도입했었습니다. 또 종이빨대를 만드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돌연 규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갑작스런 무기한 연기에 일부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도산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안 좋다는 환경부 용역보고서도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빨대를 생산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폐기하는 순간까지 나오는 유해물질을 측정해보니 빨대 5억 개를 매립한다고 했을 때 종이빨대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의 4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빨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곳도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네, 플라스틱 줄이는 건 정부나 기업이나 다 신경을 써야겠죠. 기업들 가운데서는 어디가 좀 앞장서는 분위기인가요? 네, 특히 식품 기업들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종이 박스, 그러니까 과자를 담는 종이 박스들도 원래는 플라스틱 용기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이렇게 종이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화를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건 과자나 음료를 감싸는 포장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생수 구매하시면 겉에 라벨이 없는 제품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26년부터는 생수 겉에 붙어 있는 비닐라벨, 이 비닐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들 출시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아예 직접 원료를 개발하거나 재활용에 나서는 식품 기업들도 늘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포장재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분해 되는 원료인 사탕수수로 만든 선물 세트 박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이러한 친환경으로의 변화,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예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형 식품업체의 인기 어린이 과즙 음료입니다. 정부의 플라스틱 저감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2월부터 종이 빨대를 붙여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좋은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종이 빨대로 포장재 구멍 뚫기가 힘들다는 불만. 빨대가 종이여서
잘 휘어져서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 빨대를 결국 안 쓰고 잘라서 그냥 컵에 부어 먹어서 이중, 삼중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종이빨대 특유의 냄새와 눅눅함도 지적됐습니다. 조금만 눅눅해지면 이게 빨대가 아예 안 꼽혀서 못 먹고 버린 적이 한 두세 번 돼가지고. 종이빨대 절단면 각도를 조정하고 강도도 더 강하게 바꿨는데도 불만은 판매량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900만 박스나 팔리던 물량이 2년째 크게 감소하자 결국 20개월 만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11월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이후 불편을 표현하는 쪽으로 소비자 분위기도 다소 바뀌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셨으면 사실은 뭐 20원이든 50원이든 사실 이제 사용을 당연히 했겠죠.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ESG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되돌린 종이빨대 정책, 이제 일괄 규제는 쉽지 않아 보여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중심으로만 유지될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국내 점포수가 1870개에 달하는 스타벅스는 5년째 종이빨대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GS와 CU 편의점도 종이빨대만 비치하고 파리 크라상 등 SPC 계열사, 또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도 당분간 종이빨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환경부와 맺은 종이빨대 사용 확산 협약은 유지되는 데다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ESG 방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규모 카페들은 빠르게 플라스틱 빨대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들이 대거 주문을 취소하며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이빨대 제조 공장. 정부의 지침이 변경된 뒤 이 종이빨대 공장의 기계는 며칠째 멈춰 있고 납품하기로 했던 이 종이빨대 박스들도 수백 개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부분이나 공장 임대료나 관리비, 이 제품들이 나가서 돈으로 바뀌어져 와야 되는데 정부 뭐 정책이 바뀌지 않고 기존 그대로 계속 간다라면은 저희들은 뭐 생존 가능성이 아예 단 1도 없더라고. 종이빨대 코팅, 절단, 가공업체들도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의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매장 내에 종이빨대만 비치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니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점포별로 다른 종류 빨대를 쓰게 되는 상황,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 내 고깃집. 테이블마다 종이컵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꽃바닥을 씻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일순으로 하려고 종이컵을 붙여요. 환경부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런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고 해외에서도 시도했다가 포기한 나라도 뭐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재인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또 가격이 비싸다는 매장의 반응을 모두 반영해 당초 23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 확대가 예정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규제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환경부 결정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 위기 대처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세한 업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규제는 집행하되 규모가 큰 업체들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내년 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